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주도의 목표대로 오는 11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9월에는 행안부가 답을 줘야 하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의안이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건의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도민 공론화 과정과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겼습니다. 주민투표 대상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실시 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설정했습니다. 주민투표 형식은 두 가지로 제시됐습니다. 기초단체를 설치하는 개편안과 현행체제 유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안과 기초단체 설치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묻는 이안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주민투표 건의에 따른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의 한계를 보완해 제주가 한번더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공동 건의에 나선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오랜 시간 이어진 논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통합을 저해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오는 2026년 7월 민선 9기부터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적용하기 위한 주민투표의 마지노선은 오는 11월. 현행법상 행정안정부 장관이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날부터 60일 이후에 투표를 할수 있도록 명문화돼 있는 만큼 늦어도 9월에는 정부 결정이 나와야 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경우 주민투표 건의 이후 1년이 지나도록 행안부의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제주형 역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어 남은 기간 제주도의 정부 설득 논리와 능력이 최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